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시유시 실장 이태훈입니다. 3단계 운동은 척추, 허리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허리 강화 운동 하시기 전에 1단계에서 했던 스트레칭 동작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허리 강화 운동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강화 운동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브릿지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데 엉덩이가 척추와 수평이 되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척추와 평행이 될 정도로만 올려서 10초 유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회 반복 3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 강화 운동 두 번째 운동은 플랭크 운동인데, 플랭크 운동은 허리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플랭크 운동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자, 올라간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서 척추와 평행이 되게 엉덩이를 내려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유지 3세트 정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에 크게 무리가 안 가신 분들은 무릎을 쭉 펴서 척추와 평행이 되게 플랭크 운동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허리 강화 운동 세 번째 운동은 월 스쿼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월 스쿼트 운동은 등에 벽을 대고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마시고 무릎의 위치가 발끝을 벗어나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10회 반복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리의 위치가 벽에서 너무 가깝게 위치하지 않게 좀 다리를 위치를 밖으로 위치시켜서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게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허리 강화 운동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10회 반복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 수술 강화 운동을 3단계까지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 운동을 잘 따라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운병원 도시유시 실장 이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